1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사건, 바로 인류의 타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였습니다. 뱀에게 속아서 하와가 그 실과를 먹게 되고 또한 아담도 그 실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2장 17절에서 경고하시며 명령하셨던 것과 대치됩니다. 2장 17절을 잠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단 하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죄를 짓도록 동요하기 위해서 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어 속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질문을 합니다.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사실 하와가 뱀에게 한 이 대답이 엄청나게 바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지만 죽을까 한다. 그 어법상 그 색이 강도가 좀 약해졌을 뿐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그 강조하는 문법을 사용할 때 그 단어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 문법을 그대로 가져와갖고 그냥 해서 말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는다, 죽는다. 그러나 하와의 대답은요, 먹으면 안 돼. 죽을 거야. 그냥 단순한 부정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합니다. 강조가 되었던 의미에서 그 의미의 강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틈을 누가 파고듭니까? 바로 뱀이 파고듭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실 아주 조그마한 틈이었습니다. 강조형이 조금 약해진 것 뿐입니다. 그러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안 죽어.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못 먹게 하시는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더 현혹되었습니다. 작은 틈이 있었는데 그곳을 비집고 들어와서 더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빼놓고 먹지 말라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니 대답이 시원찮으니까 아예 이제는 안 죽어. 하나님처럼 돼.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선과 악을 아는 것까지도 알고 싶었던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욕심,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그 실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도 먹게 됩니다. 둘 다 그 죄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부르심에 겨우 대답합니다.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에 뭐라고 이들이 대답합니까?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며 말했던 그 인류 최초의 사랑 고백, 이 아름다운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지존자 앞에서 두려움으로 얘가 그랬어요 하고 바로 고자질을 합니다. 하와는 어떤가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사실은 아담도 하와도 결국엔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파괴는 인간 관계는 물론이고요, 땅으로도 거절을 당하는 신세로 이어집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할 뿐만 아니라 땅의 저항으로 인해 이제 노동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대신에 좌절과 수고를 거친 후에야 그 대가를 얻게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동산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차단하심으로 악을 경험하고 악을 알게 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상황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막으셨다는 것은 또한 언젠가는 열릴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특권에 감사하면서 주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작은 틈이 우리의 죄를 더 크게 합니다. 더욱더 그 죄가 커지게끔 만듭니다. 아픈 상처 부위를 아물게 해야 되지만 마귀는요 그 상처 부위를 더욱 크게 하고 벌려서 온몸에 균이 퍼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더욱더 벌려놓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죄 때문에 더욱 덧나게 될 모든 상처가 이제 아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우리 새해에 대한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